저 김혜윤입니다. 저는 뉴저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아테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일 요즘 재미있게 아주 아토미 제품을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느 누구나 아테미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다들 좋아하는 해모임. 또두 번째는 미국에는 아직 없지만은 파워비타 에너지. 제가 올 여름에 아주 이 제품으로 아주 한여름 더운 더위를 이걸로 많이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또 청결제 자꾸만 에담 크린저라고 하는데 에담 크린저? 근데 나는 자꾸만 아담 크린저라는 크린저로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정식 이름은 에담 크린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좀 신장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렇게 김치도 못 먹고 특히 뭐 계란 노른자 등등 많은 음식에 제가 이렇게 가려 먹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신장 문제로 조성이 됐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미국에 와서도 이제 세탁업을 하면서 좀 무리했다 싶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손과 얼굴이 이렇게 붓거나 아니면 이렇게 옆구리 쪽이 많이 결리고 막 그런 현상이 되게 심했었어요. 근데 창피하게도 제가 그 애터미 사업에 등록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사업은 하지 못했어도 그래서 그때서부터 해모임 등 해모임하고 뭐 건강식품 쪽은 많이 다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특히 해모임을 많이 복용해서 그런지 언제부턴가 이 무리를 하더라도 이 손과 얼굴 뭐 이렇게 옆구리가 쑤시거나 이런 게 언제부턴가 없어졌어요. 또한 알러지 이것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뭐 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혼자 생각에 그냥 이 애터미에서 나오는 해모임과 밀크 시술을 진짜 중점적으로 내가 복용을 한게 아마 그게 효과를 낸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쭉그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모든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쪽으로 효과를 봤다는 거를 내가 여러 면에서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 또한 내가 결론을 내린 거는 애터미 해모임과 밀크 시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그 신장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해모임이나 아니면 밀크 시술을 많이 권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저두 번째는 올 여름이 뭐 아주 더운 거는 한 2주 정도가 꽤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때마침 봄에 돼서 그 한국에서 나오는 파워비타 에너지를 오다에서 먹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이게 막 색깔로 봐서는 막 불량식품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할 정도로 색깔이 너무나 예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게 무슨 뭐 효과가 있을까 그냥 의심반하면서 먹기 시작했는데 맛도 있고, 이게 건강식품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맛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있자 한 19가지의 그 비타민, 미네랄이 같이 섞여 있는 제품이기에, 여름에, 더운 여름에 그냥 아침서부터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에너지 드링크라든가 아니면은 게토레이 뭐 이런 걸로 여름을 났는데 요번에는 전혀 그런 걸 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파워비타 쪽으로 해가지고 아주 더운 여름을 이겨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건강식품이 되는 게 진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한 포에 거의 1불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는. 그런데 그 1불을 투자해서 그렇게 시원하게 맛있는 음료를 마시면서 그 음료가 아니라 건강식품이라 생각하니까는
거기에 19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니까는 참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저는 올여름 이걸로 너무나 시원하게 건강하게 나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결제 애담 크린저 같은 경우는 뭐 모기나 벌레 물렸을 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야드에서 주말이면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뭐 벌에도 많이 씌우고, 특히 그 포이즌 아이비라든가 아니면 모기에 물렸을 때저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이즌 아이비 같은 거는 저는 크게 뭐 위험스러운 그런 피부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포이즌 아이비 만지면은 좀 피부가 간지럽고 이렇게 상처가 빨고 뿔긋뿔긋하게 돋아오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바르면은 그것도 큰박 효과가 있고, 모기 물렸을 때 특히 벌에 씌었을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르고 나면은 언제 물렸다는 듯이 상처도 없이 아주 말끔하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올 여름에 야드에서 일하시는 분들, 만약에 벌레, 내년이라도 벌레 물렸을 때는 한번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라고 전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